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2017년 10월 12일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을 시작으로 벌써 470회가 넘는 이펙터 타임즈가 제작되고 방영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형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사담을 잠깐 보태고 가자면 오늘 은총 씨가 진짜로 완전 시연 기계. 뭐 저희가 이제 이 기어 타임즈라든지 이펙터 타임즈 이외에도 악기들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은총 씨가 시연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미 기타도 따로 시연을 찍으셨고요. 이펙터도 오늘은 이렇게 약간 브랜드 특집, 특집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들을 거의 고문 받듯이 묶어놓고 네. 군만두만 주면서 우리가 뽑아낼 만큼 뽑아내자. 오늘 은총 씨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저도 좀 뭔가 이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좀 더 잘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계속 뭔가 전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싶지만 준비할 수가 없고 너무 타이트하고 매번 와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 보시는 모든 시연 영상이 100% 즉흥 연주입니다. 뭐, 뭐 댓글 중에 뭐 이거 뭐 무슨 곡인가요? 뭐 아니면 뭐 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달리시는 글 있는데 그냥 그날 와서 그날 즉흥으로 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도 많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뭐 일단은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이펙터 타임즈의 시작을 알릴 바로 그 브랜드죠. 네. 잭슨 오디오를 브랜드 특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오디오는 잭슨 앰프웍스의 브래드 잭슨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나이젤 핸드로프 만남 이후 잭슨 앰프웍스의 후안 카일까지 합세하며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제품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 등 각자의 경험을 모아 연주자의 표현 리미트를 확장시켜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완벽한 사운드와 멋진 디자인으로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이펙터 브랜드 특집에서는 잭슨 오디오의 다양한 제품 중에 저와 은총씨에게 극찬을 받았던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마테우스 아사토 시그니처 페달인 엘구아포, 골든보이 트랜스퍼런트 오버드라이브, 블룸과 지금의 잭슨 오디오 이렇게 만든 프리즘까지 네. 은총 씨의 멋진 시연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듣고 왔고요. 이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특집을 한 번씩 다루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특집을 진행을 해왔지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잭슨 오드의 위력을 실감한 날이었다. 하나씩 봤을 때는 뭐랄까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항상 잭슨 오디오 하면 그냥 신뢰감을 주는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모아놓고 들어보니까 정말 깡패들이네요. 깡패들. 깡패들이고 오늘 은총 씨가 살짝 톤을 잡아서 이 프리즘은 켜놓은 상태에서 시연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블룸과 엘구아포 그리고 골든보이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셨는데 이 무대 위에서 이 드라이브 계열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컴프라든지 부스트를 이 잭슨 오디오의 제품으로 다 세팅을 해놓게 되면 정말 걱정이 없겠다. 정말 귀한 톤들을 뽑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저도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요두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즘이랑 블룸을 쓰고 있는데 사실 블룸을 이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했지만 많이 사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근데 또 어떻게 하다 제가 보드도 두 개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즘 막 섞어 보다 보니까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블룸이 정말 대단한 페달이라는 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느꼈고 뭐 프리즘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펙터 시작과 지금까지도 프리즘 부스터는 입이 닳도록 좋다고 극찬을 했던 페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타의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이제 페달이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순서를 요렇게 1, 2, 3, 4번으로 이제 순번대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기타가 좋아지고 사운드가 훌륭해지고 물론 뭐 어떤 사운드의 결이란 건 있습니다만 뭐 진짜 그냥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는구나.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저도 그뭐 요렇게 두 개만 써봤지 이제 전체적으로 딱 일률적으로 써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같은 브랜드로 통일했을 때 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더 강하다. 느껴요. 다시 한번 느끼고 왜냐면 이 결이 갖고 얘네들의 그 엔지니어링 핵심이 뭔가 저희가 알수 없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로 라인을 짰을 때좀더 궁극의 사운드가 나오지 않느냐, 않는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마테우스 아사토 시그네처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극찬했죠. 굉장히 경솔했다라고 말하면서 극찬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그 아티스트와 엔지니어가 함께 만났을 때 나오는 이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회사가 잭슨 오디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잭슨 오디오야말로 진짜 똑똑한 사운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소리들을 다 담아내고 있고, 혹시 지금까지도 잭슨 오디오를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잠시 좀 주변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있으면 요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쭉 쳐보시면 아, 이게 왜 그런 결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저희가 잭슨 오디오를 만났을 때 리뷰를 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하나는 은총 씨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잭슨 오디오의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급의 기타들이 맞아요. 하이엔드 기타의 질감으로 변한다. 라는 극찬을 해주신 적도 있었고,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골든보이를 저희가 만났을 때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무난한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채운 무난한 오버드라이브였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묶어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요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 클린 사운드부터,
프리톤, 그리고 뭐 앰프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 하이게인까지 빽빽하게 굉장히 밀도가 있다. 빈틈이 없다. 무적이죠. 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궁합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은총 씨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같은 브랜드의 이펙터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 분명 생기는 장점들도 있지만, 그 장점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의 브랜드들은 솔직히 또몇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드라이브는 이 브랜드 거, 뭐 프리는 이 브랜드 거, 컴프는 이 브랜드 거,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잭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들로 모았을 때 궁극의 사운드를 연출해 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희가 벌써 만 3년이에요. 만 3년. 만 3년이 넘어갔고요. 4년에 걸쳐서 은총 씨랑 제가 이펙터 타임, 뭐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네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잭슨 오디오, 혹시나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는 접해봤겠지만, 꼭 한번 매장에 들리셔서 어떤 제품이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이펙터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지만, 정말 잘 만든 이펙터가 어떤 건지 한번 정도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을 드리니까 꼭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펙터 타임즈 브랜드 특집은 계속될 예정이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펙터 브랜드 특집을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